자, 이번에는 지금 챕터 3는 지금 그리스 and 로마 미솔로지에 대해서 그 기초 지식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 여기 이렇게 우리 암기 교재만 봐도 굉장히 많은 신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놓고 하면 굉장히 외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외우는데 정말로 오래 걸렸어. 그래서 지금 너네들 나이에 지금 중고등학교 정도의 적당한 정도 그 정도만 하고 너네들이 꾸준히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될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왜 중요하지? 그렇게 미솔로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약간 거의 3000년 가까운 시기에 그때 이미 있었던 얘기지. 그지?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호머라는 분께서 이렇게 이제 글씨로 정리를 했는데 그긴 이야기가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퍼시우스나 뭐 허큘리스나 뭐뭐 그지 뭐 이런 시시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현존했던 사람들이지. 실제로 그 시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 군수? 그지? 군수 정도 되는 정도의 그 지역들의 책임자였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그러한 그 올림피언 gods, 그 신들을 갖다가 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그 신격화해 버렸어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거짓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짓말이냐 진짜냐를 따지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일이 없어. 우리가 학문과 문학을 하는데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작은 사실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학문과 우리 자신의 내면을 키우는 그쪽을 가서는 상상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거짓을 말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이런 물질적인 이익을 얻느냐의 개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을 얼마나 크게 해서 사람의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콩쥐팥쥐 얘기라든지 신데렐라고 어떻게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을 논리화시키고 이성화시키는데 이러한 많은 상상력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인류의 유산 재산이지 이거는 지금부터 3000년 전경에 이미 그 많은 이야기가 연결되게 써 있잖아.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써져 있어. 그래서 그게 왜 위대한 거냐면 그 이야기 자체가 진실이라서가 아니고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떤 거대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렸을 때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잖아. 그래 콩쥐와 팥쥐와의 관계가 어떻고 그러니까 시시우스하고 뭐 이지우스 아빠의 관계가 어떻고 그 많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느라고 기억해야 되는 또 기억하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이 너네 머릿속에 방을 만들게 돼. 그러니까 결국 단어의 개수로 인간을 평가하자면 단어의 개수가 더 많은 사람이 더 풍부한 인생을 살고 더 실력이 좋을 확률이 그렇지. 굉장히 높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내가 읽고 나면 많은 복잡한 이야기인데도 그것이 기억이 나게 하는 이러한 장치가 있는 책이 정말로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보물들인데, 그러한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별안과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거를 다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해주는 거 선생님이 읽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헷갈리고 저게 헷갈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런데도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말을 할 때 그리스 그 우리가 그 신화에 해당하는 세대가 신의 세대가 크게 한 세 가지 이지니알로지가 지니알로지가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프라이모리얼 그러니까 원초적 신들이지, 그지? 요걸 갖다가 프라이모리얼 디티즈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모리얼 디티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자. 그래서 여기가 타이런스들이 있어. 타이런스 그러니까 타이탄들, 티탄족들, 그지? 그리고 여기에 바로 올림피언 가스들이지, 올림피언스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그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들은 이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케이어스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가이아 가 나타나고 그 아들인 유라너스 그지 유라너스 또는 유레이너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유라너스가 더 발음이 많을 거야. 유라너스 이렇게의 이름이 요게 이제 하늘의 왕이 되는 1세대 왕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타이런스들은 타이런스 중에서 크로노스 세턴이라고 로마 신화로 가면 세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주스가 왕인 이 세계의 왕들의 그내 지배를 받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신들의 시대야. 그래서 요거 중에 지금 요 페이지에는 보니까는 요 프라이모리얼 디티스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어. 자, 한번 보자. 처음의 시작은 케이어스에서 시작을 해. 그지? 케이어스. 혼돈이라는 단어지. 지금 현재도 쓰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뜻이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태어나는 게, 케이어스에서, 케이어스 스스로, 이게, 낳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성의 구별을 따지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낳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가이아, 지오, 그지? 지오. 우리 지구, 의 이름이 이걸 따서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타르타러스, 그지? 타르타러스. 요거 발음에 좀 조심해야 돼.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발음이 그리스 원음대로 발음하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이 영어권으로 들어오면서 영어식 발음으로 변한 게 있는데 영어식 발음도 한 두세 개 정도씩 있고 이래 그 중에서 좀 자주 제일 많이 쓰이는 그 발음을 선생님 택해서 할 건데 이 사람 이름, 신 이름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찾아봐도 발음 기호라든지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지? 그래서 이거 찾아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음하는 것들을 잘 듣고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쪽의 발음은 이런 것들을 잘 익히도록 해. 요거는 그러니까 Tartarus 요거는 이제 타르타로스 하면 땅속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지옥이라든지 땅속 어둠의 세계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땅이 있고 그 땅속이 생겼어, 그지? 그 다음에 땅속 어둠 혼돈 이런 것들은
이 어둠이 있다 그러는 거지. 지금 요게 이제 두 개 다 어둠이래. 에르버스는 어두움이라는 것이고, 닉스라 그러는 것은 그 어둠이 찾아오는 밤을 의미해. 예. 그래서 이 왜 두 개가 되냐면, 어둠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하고 의미가 쉽게 다가와, 그지? 예. 그래서 nothingness하고 darkness하고 같은 이런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가 태어나는 거지, 그지? 뭔가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 그러니까 어둠이라 그런 것은 거기에서 사랑을 통해서 뭔가 어떤 생명체가 태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프리모리아 디티스에서는 어둠과 관련된 것들과 사랑이 같이 이렇게 동류를 내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그 존재들이 사는 가이아, 그지? 와 땅과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자들이 가는 곳,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가 태어난다 그러는 게 밤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닉스하고 에르버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닉스하고 에르버스가 이게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서 또 결혼을 하는 게 아니지.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이ther하고 히메라, 이렇게 두 개야. 이ther하고 히메라. 우리가 이ther 그러면 참 많이 쓰이는 이후에, 그지? 많이 쓰이는 거지. 우리가 우주에도,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근대 물리학에서도, 근대 물리학에서도 우리가 뭐,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든지 또는 뉴튼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볼츠만 선생님까지, 그지? 볼츠만 방정식으로 유명한 볼츠만 선생님까지도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가 있으면 이 사이에 뭔가가 기본적인 물질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안 그러면 태양이 어떻게 여기까지 여행을 와? 이게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라면, void라면 어떻게 와? 그러니까 뭔가를 타고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ether라고 하지. 이더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우리가 마이클슨 몰리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이더를 못 찾으니까는 그래도 있어. 다만 빛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검출이 안 됐을 거야 하고, 그거를 또 이론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렌츠, 그지? 로렌츠라는 분, 저기, 노벨 상을, 이 과학상 두 번째, 렌트겐 선생님이 첫 번째 탔지. 근데 이두 번째 탔는데 로렌츠 선생님이 이거 갖다가, 아니야, 내가 이걸 가서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로렌츠 변환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지? 에테르 또는 뭐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뭐 그지? 뭐 굉장히 막 여러 가지로 다 지금도 쓰이고 있는 그러한 그 단어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닉스하고 에르버스가 이스라고 히메라를 갖다가 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둠에서 밝음과 낮이 생기는 거야, 그지? 어둠과 밤에 의해서 밝음과 낮이 생기는 거야. 이런 논리야. 이렇게 가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것이 생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로스지. 이러한 추상적인 명사들을 갖다가 인격화시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들이 살 뭐가 필요해? 가이아가 필요한 거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이아가 땅이 되니까 땅에서는 또 뭔가 농산품이 이게 이 프로덕트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보냐면 생산이라고 보는 거야, 생산. 그러면 생산하고 이 출산, 그지? 생산하고 이 출산.
출산하고 또 같은 개념이지, 그지? 그래서 가이아 그러면 스스로 출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직 가이아 정도만 돼도 결혼을 하거나 또는 남성에 대한 그거 없이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스스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나중에 자기가 낳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또그 밑에 후손을 생산하기도 해. 자, 그러면 다시 케이어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랑이란 게 있고, 그리고 밤이랑 밤과 어둠이 있으면 거기에서 낮과 밝음이 잉태되고, 또한 여기서 잉태된 것들이 살수 있는 땅과, 그리고 잘못되면 잘못된 영혼들이 가는 이러한 것이 있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이아라 그러는 것은 스스로 생산을 해낼 수 있어. 땅이니까, 그지? 그래서 스스로 생산을 해내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생산하냐면, 첫 번째, 가이아가 난 것들을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렇게. 유라나스가 제일 유명하지. 유라나스까지. 우리가 유라나스, 우리가 태양계 보면, 우리가 the sun 있고, sun 있고, 그 다음에 mercury 있잖아. mercury. 그 다음에 Venus,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Earth, 이게 가이아지, 그지? 그 다음에 Mars, Mars의 아버지는 Jupiter, Jupiter가 Zeus지, 그지? Jupiter. 이거 이 이름들은 로마, 라틴 말로 지은 거야. 그 다음에 Jupiter, Zeus의 아버지는 Cronus, 그지? 그러니까 Saturn. 그 다음에 세터인 아버지는 유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유레이너스까지 발견이 됐는데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유레이너스하고 그러니까 이 주피터의 형제들, 힘이 셌었던 제일 셌었던 형제인 포사이든, 그지? 넵튠, 넵튠하고 그 다음에 플루토, 그지? 하데스, 헤이디스. 여기는 이제 행성의 지위에서 이제 탈락이 됐고 이렇게 갔어. 그래서 유레이너스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느꼈었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발견된 원소에다가 이 이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유레니엄, 우라늄이라는 이름을 지는 거야. 유레이너스, 이거 외우는 것도 쉽지. 유레이너스의 자식이 누구야? 세턴, 그지? 세턴, 이게 크로노스라고 그랬지. 크로노스. 그리고 크로노스의 자식 중에 왕이, 그러니까 유레이너스가 왕이지. 그래서 하늘의 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거를 천왕성이라고 번역한 거야. 하늘의 왕. 그 다음에 세턴은 이 크로노스가 유레이너스 내쫓고 왕이 되잖아. 그랬는데 유레이너스가 너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똑같은 운명 맞이해서 이 주스, 주피로가 주스지. 주스에서 쫓겨나잖아, 그지? 이 쫓겨나가지고 이 크로노스가 남부 이탈리아 가가지고 거기서 농업의 신이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농업을 가르쳐 줬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흙토자를 써가지고 토왕이라, 그지? 토왕, 그지?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된 거지, 그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목이라고 해서 이 목성, 그지? 목성. 그다음에 요거는 주피터의 아들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아들이지, 마르스. 그래서 요거는 화, 늘 보면 붉게 빛나, 그지? 그래서 지구. 왜, 요거는 아름답지. 응? 그래서 금성이라고 늘. 그 다음에 요거는 머큐리, 늘 하얗게 밝게 빛나지. 그래서 수소, 아니 그 수은, 수은 같다. 그래서 머큐리가 영어로 수은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쳐서. 근데 이렇게 이 이거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라 시스템,
solar system. 태양계. 태양계만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벌써 이름들이 이렇게 붙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고는 우리가 이 서양 문명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자, 다시. 그지? 사랑이 있어. 어둠 속에서, 어둠과 밤에서 낮과 밝음이 태어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사랑에 의해서 뭔가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사랑에 의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타르타로스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 가이아는 스스로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가 유라너스. 그 다음에 폰투스, 그 다음에 이 폰투스 여기 썼는데 이쪽에 썼어. 왜냐면 이 자식들 그리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워버리자. 이거 잘못했다. 다음에 개정 할때 이거 없애버리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전혀 어렵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봐봐. 이 지구는 있잖아.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지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외워지기 쉽겠지. 다시 처음에 지구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의 지구는 맨 처음에 땅이 있고 뭔가 생산이 되는 땅이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어. 산이라 그런 것은 아니 그냥 땅이 있다 그러면 되지 산은 뭐하러 따로 뽑나 그러는데 산이라 그러는 것들은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푸스 산 같은 경우 올림푸스 마운틴 같은 경우는 신이 산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산이라 그러는 것은 일반 땅하고는 다른 어떠한 신령한 존재들이 있는 곳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곳 하늘에 맞닿아 있는 곳. 이렇게 생각했어.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이거를 이어주는 곳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산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으면 되지, 산을 왜또 가나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산이야. 이 산이라 그러는 개념이, 그리스 로마에서는 바로 하늘과 이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땅에는 여기는 인간들이 살잖아. 그지? Humans들이 살고, 여기는 바로 gods and goddesses가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어주는 이 존재, 이 산이 인간으로다가 표현된 게, 이게 바로 heroes가 되는 거야. 이, 그러니까, 누구들이냐면, 영웅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왕들이야. 그래서 heroes가 왕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라 그러는 존재는 뭐냐면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달해주는 존재가 왕인데 이 왕들을 hero야. 그지? 그래서 이 히어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보면 히어로라고 계속 나와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때? 땅이 있으면 그 위를 넘는 하늘이 있고, 그지?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산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땅 아래에는 물이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폰투스, 그지? 최초의 물의 신이 폰투스고, 가이아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유라너스, 그지? 유라너스. 그 다음에, 오리아. 이렇게 발음이란 것이 약간 두세 개가 있지만은, 오리아. 그래서 오리아에 해당하는 이것들이
마운트 올림푸스 있지. 그 다음에 시슬리에 가면 시슬리에 그 화산 있잖아. 마운트 에트나. 그지? 에트나, 화산이지. 그 다음에, 그 에서스 또는 뭐 헬리칸, 뭐, 이 여러 가지 이 그, 이 산들의 이름을 각각 지역에 해 놓고, 그 산들로부터, 신화를 이끌어내. 그지? 자, 그러니까 됐어. 자, 다시 복습 한번 하자. 자, 맨 처음에 사랑이 있어야 뭔가 태어나. 그지? 그런데 그거는 밤에서 낮이 돼. 이상하지, 사람의 생각이. 밤과 낮이 있으면 낮에서 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참 힘들어. 그지? 사람의 기본 논리가. 자연스러운 밤에서 낮이 태어났다고 보기는 참 쉬운 거야. 그래서 밤과 어둠이 어둠 사이에서 낮과 히메라와 이더, 밝음이라는 게 태어났어. 다시 말해서 닉스하고 에러버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히메라 하고 이더 하고 이렇게 태어났어, 그지? 그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errors가 있어야 돼, errors가.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사는, 생명체들이 사는 가이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랑이 없어. 그럼 탈타로스로 가야 돼, 그지? 그러면 가이아가 있으면, 땅이 있으면 그 위를 덮는 유라너스가 있고, 그지?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오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다스리는 폰투스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요렇게 해놓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 전부 자식들이야. 근데 아들들이야. 그런데 가이아는 낳았지. 낳았으니까는 이거는 여성이 되는 거야. 여성. 그런데 자식들은 남성이지. 그래서 이 자식들과의 사이에서 이제 자식들이 또 낳는 거야. 이때 첫 번째, 유러너스라는 하늘의 왕이 저녁이 되면 땅이 어두워지지. 이걸 갖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이 땅을 덮친다고 생각한 거야. 매일 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아들인 유러너스가 남자고, 땅인 가이아가 여자가 돼서 매일 밤 유러너스가 가이아와 같이 있는 거지. 낮이 되면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만, 밤이 되면 하늘도 어둡고, 땅도 어둡고, 땅에서 하늘을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지. 같이 깜깜해지면. 그렇게 돼서 한 몸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세 부류의 자식들이 태어나, 크게 봐서. 그래서, 세 부류의 자식들이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 요렇게. 요걸 가지고 읽을 때 이게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요게 단수에도 S가 들어가. 단수에도 S가 들어가. 그래서 Cyclops. 여기에 stress가 들어가거든. 여기에. 그래서 Cyclops. 이렇게 읽는데 여기가 이렇게 plural. 복수가 되잖아. 그러면 Cyclopes라고 이게 is라고 발음이 되면서 여기로다가 스트레스가 옮겨가. 여기로. 다시 Cyclops야. Singular는 단수에서는 Cyclops야. 스트레스가 여기 들어가. 그런데 이렇게 이 s를 이렇게 es로 쓰잖아. 요거 조심해야 돼. s인데 단수야. 싱글러야. 근데 요렇게 해서 ES로 쓰면 요거는 플루럴이 돼. 플루럴. 요거는 복수란 뜻이고 싱귤러 요거는 단수란 뜻이야. 그지? 그래서 그 특이점?
그지? 우리가 빅뱅 할때 그런 얘기 나지. 그걸 갖다가 singularity라 그래. 이거는 singular니까 어때요? 특이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영어에서 singularity니까 훨씬 쉽지. 하나인 거야.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기 이전이지. 그게 바로 singularity야. 싱귤래리티에서 예, 그 하나로 존재하는 그 압력에 의한 부담감 때문에 뻥 하고 터지는 게 빅뱅이 되는 거지. 자, 싱귤러 하나인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단수라는 뜻이 되는 거야. 단수일 때는 S가 붙어도 단수야. 그래서 사이클롭스라고 읽어야 되고, 여기는 사이클로피즈라고 읽어야 돼. 사이클로피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지? 스트레스가 사이클롭스 있고, 사이클로피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에 조심들을 해야 돼. 자, 어쨌든. 사이클로피즈라는 존재들. 얘네들은 누구냐면, 이 동그랗잖아. 그지? 눈이 하나야, 얼굴에. 눈이 하나인 존재들이야. 그지?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냐면, 그 도리아인의 남하 때. 그지? 그 다크 에이지스를 유발한 그 도리아인들의 남하 때, 이전에 그리스가 지중해를 The Mediterranean Sea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그 문화를 발전시켰잖아. 그 주변을 다 지배를 하고 식민지를 다 세우고 그랬는데 돈이 벌게 되자 지중해 건너편이 뭐야? 아프리카지. 아프리카에서 뭐를 갖고 왔냐면 유럽에는 없는 동물인 엘리펀트를 갖다 가져온 거야. 그런데 얘네가 도리아인의 남아 도리안 인베이션이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도리안 인베이션. 도리안 인베이션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 코끼리를 갖다가 집에서 키우는데 이 돈을 버니까 코끼리를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든단 말이야.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도리안 인베이션이 있을 때 예, 가장 먼저 손을 놓는 게 코끼리 먹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다 굶어 죽었겠지, 그치? 근데 유럽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 이런 동물이 있는지를. 그래서 도리안들이 내려왔을 때, 어우, 시체만 남은 코끼리들이 있는데, 뼈만 남았는데, 어마어마 크단 말이야. 그래서, 아하, 이 지역에 사는 이 선조들은 자이언트들이었구나. 이 동물이라고 생각을 못했대. 그래서 자이언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데 이 코끼리의 해골을 보면 이 코끼리의 트렁크 있잖아. 코 이런 걸 갖다 트렁크라래. 어떤 것을 묶지도 않고 따지지도 못 않고 한꺼번에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트렁크라 그래. 그래서 애들 가방 중에서도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 있는 저 가방을 트렁크라 그러고, 차에서도 그냥 짐을 구분 없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트렁크라고 그러는데, 이 코끼리 코가 그래서 트렁크야, 이거는. 이 부분이 이제 눈이 이렇게 있지. 근데 트렁크 부분이 크니까 해골이 남으면 코끼리 해골은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이언트들아 하고 있었다 또는 눈 그리고 또 눈이 하나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 선생님 그리스 여행 갔을 때 재밌게 그 가이드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은 이야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이클로피스라는 이렇게 눈 하나 있는 거인들이 있지. 요 거인들 이름도 지금 할까? 어쨌든 브론티스, 그지? 그다음에 스테라피스, 아르지스, 그지?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여기까지 읽으면 또 지금 너무 지금 너네들 골치 아플 테니까 이해를 해서 암기하기 쉬운 정도까지 뭐 우리가 하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니네 H가 이 음에서는 빠, 니네
스페인을 갔다 히스파니아 그러잖아. 히스파니아, 그지? 히스파니아. 그런데 여기서 요게 그냥 빠지는 소리가 빠지면 이스파니아야. 스파니아, 스파니아. 근데 ESJS가 없으니까 스파니아, 스파니아. 그래서 그냥 이게 없는 것처럼 되려갖고 스페인이 된 거거든. 스파니아, 스페인.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미국에서 가면 히스패닉 있다 그러잖아. 멕시코, 그 남미 계통 애들 히스패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스페닉이야. 그래서 스페인 쪽의 사람들이란 그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H가 이렇게 들어가서 A 대신에 H가 이렇게 들어간 이런 형태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요거 읽을 때 해, 카, 탕, 여기에 보통 뒤에서 세 번째 모음 액센트가 오기 때문에 해, 카, 탕, 큐레스, 그지? 해, 카, 탕, 큐레스, 해, 카, 탕, 큐레스 이렇게 읽어. 해, 카가 뭐냐? 해, 카가 원이란 뜻이고 톤 있지, 톤. 톤이 백이란 뜻이고 그래서 해, 카, 톤 그러면 일백이란 뜻이야. 일백, 일백. curious가 뭐냐면 hand란 뜻이야. hand, hand. 그러니까 손이 100개인 애들이란 뜻이야. 손 100개, 눈 100개 이런 괴물들이지. 그래서 hackathon curious라는, 그러니까 cyclopes 애들하고 눈 하나인 애들, 엄청 큰 애들하고 hackathon curious라는 그러는 손 100개, 예. 눈 100개,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yrants, 우리가 아주 자주 보는, 우린 알아요? 타이탄 트럭도 있지, 그지? 타이런스. 못생기고, 얘네들 다 못생기고 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러너스의 자식들은 다 이렇게 못생기고 커. 근데 유러너스의 자식들은 세 분류가 있어. 세 분류가. 어떤 세 분류가 있어? 처음에는 눈 하나. 엄청 큰 애들, 그지? Cyclopes. Singular는 Cyclops. 라고 읽은. 얘네들, 문명이 좀 다음에 하자. 키클라디스. 또, 키클라디스 문명, civilization 할 때는 또 그러니까 키클라디스라고 읽어야 돼. 어쨌든, 그 에게 문명을 말하는 거지. 섬, 에게 섬 문명들을 갖다가 걔네들 문명이 여기에 있다고.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돌을 갖다가 상상할 수 없이 무거운 돌들을 갖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건조물들을 만들게 했는데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그 기약 시대에 걸쳐 있는 그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누가 그 올렸을까? 거인들이 올렸다. 그래서 그쪽을 갔다 거인 문명이라고 얘네들 이름 붙여다가 또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쪽에 가서 얘기할 때 또 자세히 좀 다루자. 어쨌든 hackathon curious, 그지? 그래서 말 그대로 손이 100개인 애들. 그 다음에 tyrants, tyrants 아주 못생기고 덩치 큰 얘네들, 그지? 그래서 요렇게 세 부류야. 요렇게 다시 가이하고 유라너스야. 우라누스 이렇게 해서 뭐 유라너스에 유라너스 또 유레이너스 이렇게 발음해도 돼. 유라너스 가이아와 유라너스 사이에 난 애들이 사이클로피스하고 헤카톤키레스하고 타이런스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눈 하나이네, 눈 많은 애. 그 다음에 얘네는 눈은 정상인데 굉장히 덩치가 크네. 얘네 이 셋 중에 얘네가 주인공들이야. 타이런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게 얘들아 이때 얘네들은 12진법하고 매우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신이 12개. 그지? 결국 나중에는 뭐 1년도 12달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신이 12명이어야 되고. 그지? 그런데 우리 그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 문명의 초기 문명에서 우리가 에츄루리아 문명 에츄루스겐
에츄르켄, 에츄리아라 그러는 것을 문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폴리스, 도시국가를 만들 때 12개로 만들어. 그러니까, 12진법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때 이미 천문학이 그 정도, 아하, 이렇게 달이 12번 정도를 지구를 돌아야, 하여간 아주 그 정도에서 태양이 원래 위치로 오는구나. 이 정도로 갖다 어느 정도 다 계산을 했다는 뜻이야, 그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 타이러스도 12명 기준, 꼭 12명이 아니라도 12명으로 맞춘단 말이야. 우리가 올림피안 가드들도 12로 맞추잖아. 그지? 그래서 누구를, 12명으로 맞추려니까 누구를 넣었다 뺐다, 그거 앞으로도 논란이 많아. 그지? 자, 어쨌든 타이러스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헤카탕크레스는 요거 지금 외우지 말자, 그지? 뭐 자이지스나 뭐 카로스나 뭐 지금 이름에 신경 쓰면 안될것 같아. 자, 요거는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되는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또 나오는 대로 선생님도 설명해 주기 질문 나오는 대로 타이런스에서 중요한 거는 오시아너스. 오시아너스라고 읽지 마. 오시아너스하고 테세스야. 테세스는 자꾸 누구하고 헷갈리니? 세리스, 그지? 세리스가 와이냐, 아니냐? 세리스하고 자꾸 헷갈리지? 멀미돈. 우리가 멀미돈스 그럼 누가 생각이 나? 우리가 바리 빠른 우리가 그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전쟁에 가서 일리아드 우리 호머의 일리아드를 보면 아킬리스의 분노로부터 시작하지, 그지? 그래서 그 아킬리스의 엄마인, 그지? 엄마 이 세리스하고 이 자꾸 테시스 테리스. 근데 앞에 T가 먼저야. 그래서 테세스. 오시에너스하고 테세스는 정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떤 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신들의 계보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모르고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3,000명의 그 포라모이, 그지? 3,000명의 강의 그 신들이고 또 바다의 신, 그지?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오시에니츠라고 하는 3,000명의 또 바다의 신이고 이 강의 신, 바다의 신들이 전부 이 여신들은 또 신하고 사이에 또 누구를 낳고, 그지? 남신들은 좀 강의 이름들이니까. 그 그리스에 있는 강의 이름들이니까 그 전부 그걸 끼고 있는 나라들의 왕들 이름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 말 그대로 히스이어스 우리가 그리스 로마라는 거대한 이 미솔로지의 시스템을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작가가 있지, 그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가 우리가 이미 아는 호머, 그지? 호머에는 누구야? 일리아드. 일리아드. 드라 그러는 거는 어떤 노래, 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리아의 노래. 일리아가 어디야? 트로이지. 트로이의 노래.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 관한 얘기야. 트로이 전쟁. 그지? 그 다음에 아르시라 그러는 거는 오디세이. 아르시 영어로는 아르시라 그러는 것은 아르시. 그지? 오디세우스가 트로전 워.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리스로 자기 마을로 돌아올 때까지 10년이 걸리지. 그지?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느라고 그 과정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일리아드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 관한 트로이 전쟁 시작하고 10년 있다가 또 시작이 되지. 이 일리아드의 스토리가.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오디세우스의 10년의 과정을 그린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참 신화의 내용이 많이 나, 그지? 그 다음에 헤시오드의 우리가 이 아거니, 그지? 신들이지. 우리가 신학이용으로 theology지. theology. 이거 신이란 뜻이야. 그래서 신들의 계보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로 뭐라고 번역했더라? 신통기? 그지? 그래서 신들의 계보를 갖다가 설명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의 작품 중에 또 works and days, 그지? works and days, 노동과 나날들이라 그러는 이러한 책, 그지? 이것에서 또 엄청나게 나오고, 또 니네 또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이름은 당연히 알아야지. 물론 이 책들도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지? 아비드, 그지? 아비드에는 뭐야? 이거는 메라 Metamorphosis, 변신이라는 거지. 우리가 변성함이 영어로 뭐였지? Metamorphic rocks였지. 변성 또는 Metamorphosis, 우리가 변태. 그 three stages하고 four stages 두개 있었지. three stages하고 four stages. Three stages는 어떤 것들이었나? 예를 들어서 개구리들, 그지? amphibians, 양서류들, 그지? 맨 처음에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올챙이였다가, 그 다음에 개구리들은 되지. 이렇게 three stages. 그 four stages는 우리가 나방들이 있지. 나비, butterflies, 그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알의 형태였다가, 그 다음에 번데기 그 알의 형태였다가 그다음에 기어 다니지, 그지? 캐터필러로 기어 다니다가 그다음에는 퓨퍼, 번데기, 번데기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애럴트, 그지? 성충이 되는. 그래서 에그에서 캐터필러가 되었다가 기어 다니다가 퓨퍼 되었다가 애럴트, 그지? 근데 얘네는 이렇게 어느 날 알에서 얘네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가 고치를 틀고 안에 들어갔다가 뽕 나오면 나비로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완전 변태라고 그러나. 근데 얘네는 어때? 꼬리가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뭐 이렇게 그 변화 과정들이 조금씩 세 단계긴 한데 중간 변화 과정들이 계속 있지. 그래서 불완전 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바로 메타모르포시스야, 그지? 우리가 사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 단어지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타이런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시에나스, 그지? 테티스. 오시에나스, 오션이 바다니까 바다 관계의 신이 되겠지, 분명히. 그지? 테세스가 있는데, 요거는 세레스하고, 요렇게 될 거야, 아마. 요거하고. 선생님 엄청 헷갈렸었어,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킬레스의 마음이 세리스라 그런 거를 정확히, 할 때마다 또 테시스인지 세리스인지 헷갈려가지고, 이거 아마 거의 한 5, 6년 이상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구분이 되더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요렇게 한, 커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이피어리언. 그지? 하이피리언. 하이피리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씨야. 그지? 씨하고, 이렇게 둘을 또 하나의 커플로 기억해야 돼. 하이피리언하고 씨야 사이에 나오는 게 니네 그 유명한 누구야? 힐리어스야.
이게 이렇게 간다고. 그지? 그래서 헬리오스가 되고, 헬리오스의 아들이 또 누구야? 그 유명한. 요렇게 봐봐. 이거 봐. 이게 FG, 이게 AG. 그지? 그래서 Phaethon이 되는 거야. Phaethon. 파에톤. 이렇게 하지 말고. Phaethon. 그지? Phaethon.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것도 있지만은 영어도 고급 영어 다 해야 돼. 이런 거 모르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페이어선, 페이어선 이거 이런 유명한 얘기들 우리가 다 알잖아. 그지? 힐리어스다. 또 구체적인 얘기 나오면 그때 가서 더 재미있게 다 해보자. 그래서 하이피리언하고 시아를 한 커플. 그 사이에서 난 게 힐리어스하고 힐리어스의 자식이 페이어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코에우스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영어에서는 그대로 씨니까 씨어스야. 씨어스, 그지? 씨어스. 그 다음에 요건 어때? 피비 이렇게 되는 거지. 씨어스, 피비. 씨어스하고 피비 사이에 나는 게 니네 리로야. 이게 리로야. 이거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겠어, 그지? 그리고 이 타이런스 중에 주인공 누구? 크로노스, 그지? 로마로 가면 누가 돼? 세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에 가서 농업이 됐다 그래서 토왕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크로노스, 그지? 요거는 리아. 요렇게 두 사이에 올림피안 가스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라노스를 갖다가 크로노스가 쫓아내잖아. 나수로다가 성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쫓아낸단 말이야. 그때 유라노스가 바다로다가 풍덩 도망가면서 그 성기 잘린 데서 나온 정액이 바닷물에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쓰였을 때 거기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요 에프로다이리라고 하는 설도 있지? 여러 가지 책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에프로다이리 할 때 이 에프로 여기 뭐야? 거품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크로노스가 유라노스를 그렇게 해치우고 자기가 왕이 되자 유라노스가 가면서 너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때? 자식들을 낳자마자 홀라당홀라당 다 먹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리아가 주스 막내를 낳았을 때는 막내는 숨겨두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갖다가 담요에 싸가지고 이거 금방 난 자식이다 해서 먹게 해. 나중에 주스가 커가지고 그지? 아버지의 배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구출해 내면서 이제 대장 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니모시니, 그지? 니모시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커플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대시를 안 해놨어. 세메스, 그지? 니모시니야, 무니모시니 하지만 니모시니. 니모시니하고 주스, 제우스가 여기에도 이런 짓을 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게 니네가 그 유명한 뮤지스가 되는 거야. 뮤직, 뮤지엄 이런 것들에 어머니들이 뮤지스가 여기에서 태어나네. 그러면 요건 어떻게 읽겠어? 크라이어스로 읽겠지, 그지? 크라이어스로. 그 다음에 아이에퍼터스야. 아이에퍼터스. 여기 스트레스와 이아페터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에퍼터스. 아이에퍼터스도 굉장히 중요하지. 나중에 여러 가지 스토리에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프리모리얼 DT 산다고 그랬더니 사실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다 하고 있네. 그지?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요 정도 이름을 그냥 해놓고 가자. 이건 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주스,
헤라, 포사이든, 아테나, 아테네가 아니고 아테나가 아니고 아테나, 그지? 아테네는 요거는 스트레스가 여기 온다. 아테네는 그 도시 에덴스야. 에덴스. 그리고 신 아테나는 아테나 이렇게 되는 거야. 에덴스. 에덴스. 그러면 아테네 도시 아테나. 그러면 아하. 신 여신 아테나. 그지? 그다음에 아폴로. 아폴로가 아니라 아폴로 여기에 센터가 온다.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그지? 아르테미스. 요 둘이 형제지? 요 둘이. 그 다음에 요거 봐. 히피스터스야. 여기 스트레스와. 히피스터스, 대장장이신 히피스터스, 그지? 그 다음에 아프로다이디. 아프로디테 아니고 아프로다이디. 여기 아이니까. 이 붙는 거는 거의 다 읽어주지. 아프로다이디. 그 다음에 에이리즈. 에이리즈 이렇게 읽겠지? 그지? A로 되니까 RS보다는 RS보다는 에이리즈, 그지? 또는 에이리즈보다 더 많이 읽는 게 에이리즈보다는 그냥 에이리즈야. A2로 가지 말고 요거는 에이리즈. 에이리즈, 그지? 에이리즈. 에이리즈가 더 많아. 미안. 선생님 깜빡깜빡해.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건 다이오나이소스, 그지? 다이오나이소스 이거 맨날 쓰니까 이제 뭘 썼지만. 그 다음에 허미스. 요거는 어떻게? 여기에 스트레스가 디미터. 데메테르가 아니고 디미터. 디미터. 다이오나이소스. 나이소스 액센트와 허미스. 요거는 에리즈. 에리즈. 히피스터스. Aphrodite, Artemis, Apollo, Poseidon, Athena, Hera, Zeus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다가 예 줘야 돼.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이름들이 어디에 있나? 요런 컬 이런 거는 뭐 보면 읽을 줄 아니까 요것도 종종 나오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Thanatos 죽음이라기 때문에 종전하고 요거 Hypnos 우리가 지금 또 이 잠들게 해서 이거 하는 거 뭐지 그런 거에 이제 다 쓰이는 이런 단어들이지 그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봐 에이지 그럼 여기 에이지야 그지 요거 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액센트 온다 여기에 his paradise 이렇게 이거 그다음에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지 운명의 여신 그지 요 세 명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모이라이라고 읽고 모이라이 이렇게 읽어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요 에리스 요거는 저 싸움의 여신이잖아 그지 싸움의 요걸로 인해서 우리 그 아킬레스 엄마 아버지 예, 결혼식 할 때 요 초청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고 뒤에 와가지고 황금 사과를 주면서 거기다 to the most beautiful 이 세계적 이 여기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에게 아름다운 분에게 이렇게 써놓는 바람에 그지 히라하고 위의 여신인 당연히 아프로다이티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아테나하고 셋이 그거 나한테 준 선물이야 내가 제일 예쁘니까 이렇게 싸우는 바람에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트로이 전쟁에 트로전 워에 빌미가 되는 그 신이야 여신이 그래서 이거는 에리스 이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폰투스하고 사이에
폰투스하고 사이에 요거는 오리아 얘기는 이게 지금 산에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하면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요거 관련된 얘기 나올 때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그 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 외워지니까. 자, 폰투스하고 사이에 누가 났냐면 요게 니리우스. 니리우스가 이게 누구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도리스하고 결혼해. 도리아족. 예, 그 손조. 도리스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 여기에서 또 우리 자식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요거 자식이 여기서 자식이 났으면 당연히 이름으로 어떻게 썼겠어? 이렇게 썼겠지. 그렇지? 그래서 Nearites 이렇게 얘기해요. Nearites, 그지? Nearites들을 낳잖아요, 사이에. 그리고 요거는 Thomas, 그지? Thomas. 그다음에 요거 Forces, 요거는 이제 유명하지. 나중에 이야기 많이 나왔지, 그지? Forces하고 Cito, Cito도 유명하지. 왜냐하면 Perseus가 Andromeda 구해가지고 구하려고 할 때 앤드로메다가 이티오피아 해변에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때 그 공격해 오던 바다 괴물이 시로잖아, 그지? 그러고 그다음에 유리비아, 이렇게. 그래서 포시스하고 시로 사이에 나온 게 아주 아주 못생긴 것들은 다야, 그지? 이키드나, 그지? 이키드나 한번 찾아봐, 어떤 동물인가? 어떤 동물에 붙은 이름인가. 그래서 골곤 알지? 골곤. 우리가 메두사. 메두사. 골곤 자매들. 세 자매들.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읽냐면, 이야. 그래서 그리. 이렇게. 그지? 그리. 그리. 이렇게 가. 그래서 요것도 뭐 요거는 나중에 나왔을 때 하고 나중에 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레이든 이렇게 읽겠지. 레이든, 레이든 요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하 요쪽 아니나? 요거 보니까 여기 에프로다이리 또 나오지. 여기가 바로 유러너스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여기도 나오는 거. 요 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 그 다음에 요거는 the 여기 I의 액센트가 온다. 두 번째 실러블에. 그래서 이리니즈라고 읽어야 돼. 이리니즈, the 이리니즈, the 이리니즈, the 이리니즈 이렇게 읽어야 돼. 그 다음에 The Giant. 요거는 다 아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에 이렇게 스트레스 와. 첫 번째. 그래서, 밀리이. 라고 읽어야 돼.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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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어야 돼. 요 정도까지만 하자. 그지? 그러면 이게, 일단 신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다 나왔고, 중요한 거는, 발음까지 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지방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 이 이제 인물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풀어갈 거야. 이거 지금 한꺼번에 다 한 거야. 그래서 그렇지 지금 선생님이 그 설명해 준 거 정도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다만 우리가 영어로 하니까 영어 문화로 하니까 별안가 발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발음들이 아니라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맨날 뭐 커피 마시고 싶어요. 뭐 시간 있으세요? 이런 영어만 하고 요런데 조금만 들어오면 뭐 어떤 뭐 클래식 음악이 됐든 뭐 어떤 그림이 됐든 아니면 신화가 되었든 조금만 들어오면 그냥 그 읽을지도 모르고 들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일 수가 없잖아. 지금 우리 선배들 나간 애들 다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다 이런 바탕을 갖고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오늘은 1세대, 2세대, 3세대에 정말 theogony를 다 한 것 같아. 1세대, 2세대. 그 유라누스 시대, 그지? 유라누스에서 그 위에까지 한 세대. 그 다음에 타이런 시대, 그지? 그 다음에 올림피안 시대. 이렇게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다 아울러서, 이 시대를 갖다가 이 시대 신들을, primordial deities라고 그러는데, primordial deities 한다고 그래놓고 다 했네. 올림피언스까지. 오케이. 요거는 요 정도에서 맞추자. 듣느라고 수고했어.